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 이후에 마치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사법부에도 감사한다. 이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명징한 재판을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풀려나온 뒤에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 그 신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판정이 났다고 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본인이 범죄 혐의가 굳어지고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누구보다도 이재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재명은 법정에서 이 혐의가 모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적어도 50년 이상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판사에게 업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목이 메여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글복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지금 이재명은 사법부에게 이 감사하기는 이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재명이 아마 멘붕이 될 상황이 아닐까. 그만큼 사법부가 앞으로 1심, 2심, 3심을 거쳐가게 되는데, 자, 1심 판결을 마치고 또는 2심 판결을 마치고 이재명은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재판부가 서서히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 결과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당분간은 시간을 확보했을 뿐이지, 자, 본인의 사법 처리가 약간 지연될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적인 타결을 모색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쓴 걸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 또는 1심에서 형량이 아주 작았다가 2심에서 바로 구속된 사건 또는 형량이 훨씬 높아진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재명은 아주 지금도 조마조마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2월 달에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 후원금 1억 원의 이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에게 1심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1,700만 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야, 그때 우리 국민들이 자, 이런 판단을 한 판사라고 하면서 사법부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징역 5년 구형 재판 후에 벌금이다. 그렇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자,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고 있는 나도 의심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이재명은 자, 윤미향을 걱정해 준게 아니라 자기도 자, 가짜뉴스와 검찰에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미향이 1심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오니까 그건 검찰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윤미향을 응원하면서 검찰을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도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원식은 자,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 다 밝혀져서 다행이다. 민주당이 이제는 윤미향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언론이 마녀사냥식으로 윤미향 의원을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심 판결을 놓고 말하자면 샴페인을 터뜨리고 야 윤미향 살았다 그랬는데, 자 그로부터 7개월 뒤에 잘 아신 것처럼 지난 9월 달에 2심 법원은 윤미향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겁니다. 횡령액은 8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국고보조금 6,500만 원에 불법 수령 사실도 추가되었습니다. 자, 1심 뒤에 윤미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던 이재명, 자, 민주당, 모두가 2심 판결이 나오자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1심과 2심은 너무나 딴 차이라는 건데. 자, 이게 사법부라는 게 사실 뭐 전체를 보면 사법부라지만 그 안에 개별, 지금은 개별 판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판결이 천양지축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연구했냐? 인권법 연구했냐? 자, 그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앞으로 사법 판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영장실질심사판사도 이재명의 혐의는 인정된다 해놔놓고, 그런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인멸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재명은 유죄고, 그래서 이재명은 구속된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걸로 보입니다. 예언.
자, 이런 걸 보면 재판 과정에서 1, 2, 3심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본안 재판도 아닌 영장 심사는 최종 유무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장 심사 판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구속할 건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건가 요것만 가리는 겁니다. 요것도 오랫동안 뭐 1심 재판처럼 6개월, 1년, 2년 가리는 게 아니고 단 몇 시간, 단 하루 안에 판결을 하고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판사가 너무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거기 무슨 법조항 몇 조 몇 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기에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입시 비리 혐의로 구속 지금 2심에서 2심에서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은 바로 1심에서는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 혐의는 조국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각됐지만 1심 판결 결과는 그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조국은 기각됐지만 그러나 1심을 하고 보니까 징역 2년이다. 이것도 많이 봐준 겁니다. 그 당시에 부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징역 2년 선고됐으면 바로 법정 구속을 할 텐데 부인 정경심이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봐준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불구속된 사태에서 조국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도 비슷합니다. 김경수도 댓글 조작, 도덕형 댓글 조작 관련해서 김경수도 역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런데 유죄가 확정돼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자,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 유착이라는 채널 A 이동재 기자. 자,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해가지고 그래서 유시민에게 뭐 불리한 기사를 쓰려고 했다 이랬는데 그런데 강요 미수죄로 구속됐지만 결국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재판부가 보수 진영 또는 우파 진영 또는 여기 지금 윤석열 또는 이 말하자면은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쪽에 거기 진영에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좌파 진영 말하자면 진보 진영에는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가 나중에 다시 법정이 바뀌고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 둘씩 고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이재명은 1심도 아닌 영장 기각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재명은 미리 이렇게 찜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재판은 보면 딱 전략이 정해적인 것입니다. 정관 변호사가 아니라 올해 총선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초기부터 이재명 측은 자, 이재명 재판을 여론 재판 또는 정치 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재판하는 거와 그리고 자기를 수사한 검찰 재판 모두를 여론 또는 정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보다 법리보다 여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언론과 여론과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래서 유죄가 나올 재판도 바로 무죄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모든 신경을 총선에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밀어붙이면 그래서 사법부도 눈치 보고 자, 모두가 눈치 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쪽을 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때문에 이재명은 영장 기각 하나로 마치 모든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영장 판사 한 명이 하룻밤에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불가능한데도 민주당은 이미 무죄 판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의 무죄가 아니라 이재명의 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재판도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 이재명이 무죄 받은 것처럼 계속 검찰 공격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검찰은 영장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예상 형량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은 최대 무기징역형이 나온다. 자, 이재명도 본인이 한 50병 살 것 같다, 50년 살 것 같다, 이렇게 호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장이 기각에 가장 놀랐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에 대통령님 좀 살려주세요. 지금 8번이나 구걸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은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많게는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혐의가
이제 온라인 상이나 방송 또는 뉴스에 거의 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사법 리스트는 본격적으로 지금 부각될 것입니다.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나와서 그동안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더욱더 분명하게 굳어지게 되고, 이러면 이재명에 대한 심판론이 커지게 됐어.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은 총선 승리가 아니라 폭망하는 원인을 갖고, 그래서 말하자면 총선 폭망의 폭탄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복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모두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사법 리스크 정도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 폭망할 것 같아.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